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요차업대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정말 이 독일 3사 차량 중에서 이 퍼포먼스라는 단어가 제일 잘 어울리는 브랜드죠. 바로 BMW. 그 BMW 중에서도 BMW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대형 SUV, 그 다음에 요즘 트렌드에 정말 잘 맞는 쿠페형 SUV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인기도 많고, 그 다음에 뭔가 현실적인 드림카 중에 한 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바로 BMW의 X6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 바로 저희 요차업대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요차업대 판매 금액은요, 2,450만원입니다. 신차 가격은 거의 1억이 육박했던 차량이에요. 그 정도로 정말 이 BMW의 상징적인 차량 중에 한 대라고 보실 수 있고요. 2013년 1월에 등록한 2013년형 모델입니다. 페이스리프트가 거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키로수 같은 경우 15만 6천 키로 달린, 거기에 단순 교체도 전혀 없고요. 누유도 전혀 없는 아주 깔끔한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는 X6 30D 엑스드라이브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공간성과 그 다음에 스포츠성, 멋스러운 SUV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인 연비 11km, 12km가 나오는 아주 착한 연비까지 갖고 있어서 패밀리 SUV로서 이만한 차량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스펙과 가격까지 설명드렸고요. 정말 오늘 제가 오랜만에 또 이 X6 차량 준비했고, 예전에 제가 흰색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본 적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블랙바디, 블랙컬러로 한번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앞면부 보셨을 때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 보시면은 풀 LED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댑티브 LED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눈망울이 깔끔하고요. 거기에 정말 이 엔젤아이까지 정말 영롱하게 들어오는 라이트 확인하실 수 있고, 연식도 좋기 때문에 백화 현상도 전혀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키드니 그릴 중간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앞에 봤을 때 군더더기 없는 모습, 헤드램프 워셔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네트 컨디션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와서 옆으로 보시면은 옆에도 정말 큼지막한 휠 잘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20인치 휠입니다. 아무래도 차체가 크기 때문에 20인치 휠 적당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휠기스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과, 거기에 또 타이어 컨디션도 지금 전체적으로 앞 타이어 50% 이상 남아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와서 50i로 배지를 바꿔주셨네요. 이런 센스도 아무래도 이 차량을 사랑했기 때문에 교체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문콕기스 하나 없습니다. 아주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틴팅 컨디션까지도 상당히 쉽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과,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와서 아무래도 X6의 좀 포인트 중에 포인트, 바로 요 C필러 부분 쪽인데요. 아무래도 쿠페형 SUV 요즘 정말 트렌드죠. 이렇게 뚝 떨어지는 라인이 확실히 예, 멋스럽습니다. 멋스럽게 잘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와서 뒤에 휠도 보시면은 앞휠과 동일하게 정말 기스 하나 없습니다. 기스 한 없이 깔끔한 20인치 휠에, 그 다음에 뒷타이어도 지금 앞타이어 비슷하게 70% 정도 남았다고 해도 절정조에 아주 좋은 컨디션의 타이어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뒤에 보시면 일단 디테가 정말 이쁜 차량이에요. X6 항상 볼 때마다 이렇게 쿠페형으로 떨어지지만 아무래도 SUV, 그 다음에 BMW의 맏형이기 때문에 빵빵한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고요. 테일램프도 13년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LED 라이트로 바뀌어 있습니다. 확실히 멋스러운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 테일램프 컨디션까지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옵션으로는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전차주가 이렇게 스포일러까지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확실히 요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크네요. 아주 멋스러운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일단 트렁크 같은 경우 또 전동 트렁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리는 개폐 방식도 상당히 이 쿠페형 SUV인 만큼 정말 멋스럽게 잘 열리고요. 그 다음에 공간성도 보시면은 확실히 넓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당연히 2열 시트도 6대4 폴딩도 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어서 뭐 공간성 면에서는 전혀 부족함 없는 SUV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버튼 하나로 잘 닫히는 전동 트렁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넘어와서 또 이쪽도 쭉 보시면 여기도 외관 컨디션도 상당히 좋고요. 휠 컨디션, 타이어 컨디션 뭐 흠잡을 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BMW의 맏형 X6 차량 이렇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 실내 컨디션 살펴보시죠. 네, 실내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한번 앉아봤고요. 외관 컨디션도 상당히 좋았고 실내 컨디션도 지금 아주 깔끔합니다. 정말 운데 찢은 데 없이, 그 다음에 대시보드, 그 다음에 핸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컨디션 좋은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6 하면은 좀 고질병 중에 고질병이 이 대시보드 쪽에 이 부분이 좀 많이 떠요. 들뜨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이 차량 바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력 있으면서 거기에 정말 연비 효율성까지 좋고 거기에 출력까지도 끝내주는 요 3000cc 디젤 엔진. 아이들링 시에도 정말 정숙하고요. 그 다음에 RPM도 정말 균일하게 작동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차량 옵션 하나하나 설명드릴 건데, 첫 번째 운전석, 조수석, 당연히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는 또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들로 넘어와서 핸들 보시면 일단 핸들 사이즈도 정말 큼지막하게 잘 들어가 있고 그립감 상당히 좋아요. 그 다음에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페달 시프트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핸들 열선 버튼 중간에 잘 위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 왼쪽에는 볼륨 버튼, 핸즈프리 버튼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레버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핸들도 이렇게 텔레스코픽 기능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시면은 BMW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옵션, 바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썬루프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작동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작동 안 되는 거 없고요. 거기에 잡소리 하나 없이 열리고 닫히는 거 아주 깔끔하게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넘어와서 또 여기로 보시면 ECM 룸미러 위쪽에 보시면은 삼성 이 하이패스 단말기거든요. 이렇게 예, 디스플레이까지 들어가 있는 하이패스 단말기.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시면 블랙박스도 지금 앞뒤 투 채널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구성품을 봤을 때 풀업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올게요. 쭉 내려오시면 또 중간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창 와이드하게 잘 들어가 있죠. 당연히 순정 내비게이션, 거기에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또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어라운드 뷰 시스템, 270도 어라운드 뷰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뭐 X6 워낙에 맏형인 만큼 옵션도 빵빵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도 3단으로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CD 플레이어 기능, 즐겨찾기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파킹 어시스트 버튼부터 트랙션 컨트롤, 다운힐 어시스트, 그 다음에 트렁크 버튼 까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넓은 수납 공간과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은 전자식 기어 노브부터 시작해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 그 다음에 아이드라이브 시스템까지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앞자리 공간, 옵션, 그 다음에 컨디션까지 살펴봤고요. 정말 정숙하면서 이 널찍한 실내 공간 살펴드렸는데요. 뒷자리 넘어와서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 한번 앉아봤고요. 아무래도 시트 포지션이 운전석이랑 거의 비슷해요. 높이가 쿠페형 SUV다 보니까 좀 시트 포지션도 비슷하고요. 공간 수동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무릎 공간도 움푹 이렇게 좀 파여 있기 때문에 넉넉하고요. 무릎 공간도 우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커튼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뒷자리에도 이쪽으로 보시면 열선 시트 이렇게 2단으로 뒷자리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뭐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그 다음에 뒷자리 이 공간성, 그 다음에 지금 컨디션도 봤을 때 전혀 흠잡을 거 없는 정말 완벽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뒷자리 공간까지 BMW의 맏형 X6 차량 살펴봤고요. 이제 나가서 이 차량 엔진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저와 함께 이 앞에 있는 BMW의 맏형, 그 다음에 SUV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쿠페형 SUV X6 차량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이제 총평에 있어서 엔진을 한번 열었고요. 바로 제가 엔진 소리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들으셨다시피 정말 잡소리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6기통 디젤 차량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엔진 컨디션도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관리 상태까지도 상당히 좋은 이 X6 차량 엔진룸까지 전체를 살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스펙, 가격 설명드리면 2013년 1월에 등록한 2013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15만 6천 킬로라는 주행거리를 자랑하고 있고요. 거기에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단순 교체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BMW의 X6 30D X드라이브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뭐 당연히 4륜구동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거기에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만큼 정말 영롱한 라이트부터 시작해서 컨디션까지 상당히 만족스러울 만한 현실적인 드림카, 이렇게 오늘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X6 차량의 가격은요, 2,450만 원입니다.
네, 2,450만 원, 2천만 원 중반대 신차가는 무려 9천만 원이 훌쩍 넘었던, 거의 1억에 달았던 차량입니다. 정말 가성비 좋게 누려볼 수 있는 BMW의 X6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 차량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위에 있는 저희 대표번호 연락주세요. 저 아니면 이 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구매를 원하시는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마시고 연락주세요. 저희 전국 탁송거래도 가능하고요.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차량들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차종 있으시면 아래에 있는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위에 보이시는 저희 대표번호 연락주시면 추가적인 상담도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차 어때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